지난 5월 19일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왜 살아야 사십니까?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화장실에서 숨어 있는 동안 6명의 남성은 그냥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였고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러 갈 때 의도적으로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기를 지각하게 한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던지면 그게 나를 향해서 던진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사람들은 강남역 10번 출구로 모였다. 한 여성의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넓게 퍼졌다. 여성이라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를 위해 슬퍼합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스스로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면은 아 오늘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느껴져요. 전에부터도 계속 밤길 걷는 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이렇게 벌벌 떨면서 가야 하는 건가. 그동안 사회 곳곳에 스며든 여성 혐오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추모가 변질됐다며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과의 갈등이 폭발했다. 바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의 논란은 남녀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회가 여성 혐오를 유발한다. 저희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그게 왜 개인의 문제예요? 왜 그게 개인? 그럼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희 사회의 문제죠. 그게 왜 사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말한 것 때문에 여자가 죽었다고.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했고 추모 현장에서는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여기 사람 때린다. 한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여성의 죽음으로 갈라진 서로 다른 시선. 그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은 뭐 굉장히 만연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남성으로 살면서 과거에는 그런 것을 몰랐으나 어쨌든 저희도 우리가 또 가해자였구나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걸 바꿔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해서 강남역 추모 시위가 어느 정도 변질이 돼서 남성 혐오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했는데 권리와 혜택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지나치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측면이 40대 이하 남성들에게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혹한 강남역 살인사건 그 후 여성 혐오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왜 다 함께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그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이게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다. 남녀 간의 대결 구도로 이 문제가 풀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범죄가 나타났을 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사실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남겨진 메모에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가 가득하다. 치안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하지만 과연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사회일까? 안녕하십니까. 비디오수첩의 박상일입니다. 페미사이드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점을 노리고 살해하는 범죄 유형을 바로 페미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중남미 나라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독일에서도 이유 없는 여성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한 여성의 가여운 죽음을 두고 최근 보여지는 모습들은 논쟁을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정신장애자의 범죄인지 또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결과물인지 이것은 O 아니면 X라는 식의 답을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 이후 터져나온 여성들의 분노와 공포의 외침입니다. 그들은 왜 분노하고 왜 두려워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끊이지 않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 지난 5월 25일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 CCTV에 남아있었다. 하단 보호대를 뽑아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와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할머니를 폭행하는 겁니다. 오후 5시경 잔뜩 화가 난 듯한 이 남자의 폭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20대 여성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때려본 거예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20대 여성분이 없었어요. 주변에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는 여성만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냥 막 내가 막 돈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막 화도 나고 이러니까 막 내가 막 또 이래 보니까 전부 다 망상에 걸린 사람이 쫙 깔려 있더라. 그래서 막 죽이고 싶더라. 막 이런 심정으로 했다고 지금 했고.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도심 한가운데.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리였다. 아, CCTV가 여기 있네. 그가 최초로 할머니를 폭행한 장소는 인도 한복판. 근처 가로수로 받치는 데 쓰였던 목재를 뽑아 휘두른 것이다. 갑작스레 당한 일이 해가지고 미친놈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걸 애생각 그런지. 너무 무섭고 이제 길 가는 사람마다 다 의심하게 되는 거 옆에 이렇게 보게 되고 누가 대낮에 일어날 거 생각했겠어요. 네. 아무 그거 없죠. 경계심 없고 가는데 너무 좀 무서워서 이제 밖에 못 다니겠어요. 네. 사실 그날의 피해자 외에도 또 한 명의 여성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 아이고, 지금 뭐 괜찮으세요 혹시? 맞진 않아도 뭐 괜찮겠습니까? 책임자지. 예. 할머니 폭행하고 난 뒤에 강목인가 봐. 그거를 보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오는 데 얼굴빛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로 난 도망갔어요. 그걸 못 봤다면? 제가 맞았을 것 같아요. 할머니를 폭행한 직후 그는 곧장 길을 건너 이 여성을 향해 다가온 것이다. 다행히 그를 보고 피하자 남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 그녀의 물건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다. 그러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공격했던 것이다. 머리가 찌뿌찌뿌 쓰고 소름 돋고 막 다리가 후두두 떨리고 막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몸이 막 이렇게 막 몸살이 다 나는 것 같아요. 당시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폭행의 충격은 컸다. 지금 누우고 계세요?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 드시고 누우고 계시는데.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보네. 안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싫어하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는 현재 그 갈비라든지 쇄골이라든지 골절이 되고 진단 8주가 났어요.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젊은 여성은 지금 타박상, 어깨 등 이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또 정밀 검사한다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남자를 제압한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고의하고 이제 며칠 안 걸렸어요. 사실 고의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고의를 했죠. 이렇게 사방으로. 아무 죄 없는 여성들을 폭행하는 모습에 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 저 조금 크겠어요. 좀 저도 아, 가족이 아, 그런 또 부모님도 계시고 조카들도 애기 제 자식들도 그래 그런 애들 있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자꾸 처음에 막 그래도 자꾸 나니까 좀 오르대요.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도움과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한 덕분에. 폭행을 저지른 그 남자는 검거됐다. 백주 대낮에 그는 왜 여자들을 공격했을까?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할머님 직접 폭행하신 건 기억하시죠? 예. 왜 그러셨어요? 이쪽 쪼니까. 쫓아오니까? 같은 예? 같은 편이니까. 아, 같은 편.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던 그는 여자들을 폭행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당한 거 있어요? 여자들한테? 본인 많죠. 뭐. 무슨 피해 당했어요? 앞에 와가지고 뭐 오면서 난다. 피해자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코 미안한 게 없어요. 네.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입니까? 내가 반성하고 할 이유가 없지. 평소 여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남자. 하지만 경찰은 폭행의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다. 남자하고 강한 자 같으면 그렇게 못 때렸지. 사실 못 때렸는데 진짜 정신병자가 어린 정신병자 같으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막무가내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정신이 있었다고 봐지. 사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들이니까 그렇게 지가 쉽게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최근까지는 정신장애 3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 행정상 장애가 없는 걸로 보고 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는 정신장애라고 안 보는 거죠. 평소에 심리센터에 와서는 한 번도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생계비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항의를 한다거나 사고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정신장애 이제 그게 되게 심하면 모르겠는데 3급 정도 되면은 예 상담을 해보면 괜찮을 때는 아주 정상이 나고 하거든요. 왜 여성만을 공격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그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일부 주민들은 그에 대해 불쾌한 기억이 많다고 했다. 여기다 불 질러갖고 주민들이 막 신고하고 그랬어요. 어디? 여기. 여기다? 쓰레기 다 태운 거잖아요. 아 여기를? 네, 여 자국이 있잖아. 여기. 저기도 이거. 태우고. 아기를? 태우고. 예. 아. 그리고 계속 그래갖고 여기서 욕하고 막 꼬막 쓰레기 뭐 물통 뭐 이런 음료수 마신 거 뭐 통 같은 거 막 밖으로 막 내 던져요. 또 저기 유리도 다 깨놨잖아요. 그가 집안에서는 가끔 폭력적인 행동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평소 여자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랐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 지나가면 X나 하고 막 오마 입에 진짜 담지 못한 욕을 막 쓰레 하고 그랬어요. 또 여자들 가면 더 심했어요. 아 여자들은 네, 특히?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곧 사고 나겠다, 곧 사고 나겠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취재 결과 사건 발생 나흘 전쯤 두 차례에 걸쳐 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워놓은 차를 부수거나 빵과 과일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결국 그 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이 사람처럼 훔치니까 자꾸 파출소 사람도 올 때까지 기다리,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인결이지. 거리에서 폭행을 저지른 그날이 경찰서를 다녀오던 길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여성들을 보자 폭행했다고 했다. 자기가 지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분노를 받았어요. 그거를 누구한테는 해소하려고 무차별하게 공격했는데 남자가 지나가는 걸 공격하면 자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여자를 공격한 거죠.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일어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 병력이 드러나자 경찰은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로 규정했다. 강남역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조현병 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쏟아져 나온 여성 대상 범죄의 대책마저 행정입원 등 정신장애자 관리에 맞춰졌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인권 침해와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조현병 자체의 그 병의 특성은 이렇게 남을 해치고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집을 벗어나지 않는 게 보통의 대부분의 환자들의 속성입니다.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에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에 있어 정신장애 범죄자는 2.6%에 불과했다. 어느 시대건 있던 망상인데 그 사람이 뭘 듣고 보고 배우고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망상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열증 환자들 같은 경우 자아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이야기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왜 이 조현병 이 환자가 그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해서 그 표출을 했을까? 또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남자를 이렇게 이 상대로 해서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남성에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그 추정은 이게 가능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분노에 차 있던 그가 왜 하필 여자만 골라 무차별 공격을 저질렀는지 단지 망상 때문에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폭행당한 여성 피해자분들께 죄송스럽게 안 생각하세요? 그렇지, 당연히 대가를 받았지 생각하지. 전혀 미안함이 없으세요? 그렇지, 그럼. 자한테. 그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진짜 이유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비록 정신장애자이거나 과거 정신병력이 있는 피의자가 망상 때문에 벌인 범죄라 할지라도 그 망상 역시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그 망상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여성들은 일상에서 더욱 공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여성 대상 범죄가 더욱 자주 발생하는 데다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 역시 화장실, 등산로, 길거리와 같은 우리가 늘 이용하던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 주거지나 길거리 혹은 대중교통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장소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은 공포에 휩싸였다. 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왜 살해하셨습니까? 처음 산에 온 사람을 상대로 살해를 저지르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겨우 넉 달밖에 되지 않았던 피의자 김 씨. 그가 등산로에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지나쳐야 하는 갈래길. 피의자는 동네 주민 누구나 오르내리던 이 평범한 동네 뒷산을 끔찍한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여 가끔 보면은 새벽에 한 4시쯤 돼가지고 올라온 아줌마들 많아. 우리 여기는 다니고 한 달에 다니는 거니. 여섯 일곱 번. 처음 들어서 무서워서 저기 혼자는 못 오겠어. 나도 혼자는. 그래 그런 일이 자꾸만 있으면 난 딴 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여기도 누가 그런 일이 있으려나 생각도 안 했네. 지금 가면서도 사람 보면 멈칫해요. 무서워서 내가 막 왔을 거기만 해도 무서운 거야 이제. 아, 그래. 무서운 거야. 혼자는 일단 여자 혼자가 범인 대상이잖아. 피의자는 경찰 조사 초기 누군가를 죽이려고 산에 올랐다고 밝혔다.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수락산 일대가 분노로 휩싸였다. 피의자가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예예. 그때 날씨는 어땠어요? 여기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 안 해봐서 아는 거 이게. 현장 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로 올라가는 내내 태연한 피의자의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했다. 저런 구강무단 인간을 사형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뭐야? 근데 왜 남자들한테? 현장을 찾아온 유가족들은 울분을 애써 참고 있었다. 좀 이제 가셔야 돼. 예? 저 새끼 좀 불러 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아, 좀 얼굴 한번 보여달라 그래요, 좀. 기자들한테.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유가족과는 달리 피의자는 현장 검증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저런 거를 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어? 우리 집사님 뭐가 잘못했다고. 아내가 죽어야 할 이유도 살해당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이 억울하고 원통할 뿐이다. 왜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만들어. 뭐냐고. 아니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선량하게 살아서 왜 이렇게 만드냐고. 왜. 과연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안전한 곳일까.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대부분이 바로 남성. 반면 피해자 약 85%가 바로 여성이었다.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보다 유독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범죄의 표적으로 여성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했을 때 반격을 거의 못해요. 남자하고 1대1로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압을 할 뿐만 아니라 신고 같은 것도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성은 성폭행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남성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과 22범의 김일곤은 피해자를 한 마트 주차장에서 납치했고 잠시 차에서 내린 두 씨가 탈출을 감행하자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여고생을 밖으로 끌어내며 추행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노린 강력 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일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6살 황모 씨가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흉기로 절단했습니다. 부인을 목 졸라 죽이고 안매장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신고를 하거나 외부에 이제 알려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이제 불만을 투사하는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별로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인종차별적이고 성소수자들에게 관용적이지 않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거든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20, 30대 젊은 여성들. 여성 대부분 크든 작든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오전에 조금 일찍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오전 한 7시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승용차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지를 아예 안 입은 채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태평하게. 그러니까 사실 여중생이나 뭐 여고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게 되는데 그게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 되게 충격이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놀이터에서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남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바지를 이렇게 내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무섭죠, 남자들. 2호선에 타거나 이런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가끔씩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유독 이렇게 저에게 밀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난 교복 입은 고등학생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성년자인데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은 항상 그런 분들은 이렇게 태연하게 핸드폰을 난 불안에 미칠 것 같은데 막 등에서 땀이 나는데 이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카슨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남자가 그 여자 화장실 물캐메라 그거 해서 이제부터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실이나 로커룸 이런 데 가면 진짜 항상 막 아 물캐메라 있는 거 아니겠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특히 늦은 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두려움은 여성 대부분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 밤늦게 친구들이랑 놀고 택시를 타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디 가는 길이냐, 뭐 집에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늦게 기사 아저씨가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 젊은 여자가 아가씨가 도와도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처음 만드시는 거예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택시 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택시 탈 때 이런 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친구가 뒤에서 번호 보고 문자 택시 번호 문자 찍어주고 문자로 찍어주고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여성들이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의 공포, 남성들도 마찬가지일까? 아,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보다 뭐 늦게 탄 경우가 많아서 뭐라 빨리 달리는 게 걱정이지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제가 탈 때는 그렇게 불안하진 않은데 여자친구나 부모님 이럴 때는 좀 불안하긴 하죠. 혼자 가시는 분들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뒷번호 찍기는 해요. 핸드폰 아 그 뭐지 택시 뒷번호. 그럼 본인은 택시를 탈 때 뭐 그런 적 없어요? 아 네 저는 네 저는 그냥 자요. 상관없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 하지만 적어도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안전이다. 너네들이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스스로를 잡기 지켜야 된다라는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조심해야 되고 자꾸 밖에 있는 나쁜 놈들은 계속 활개를 치고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할 때 남자들 막 약간 싫어한다고 우리는 괴물로 만들기 싫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여자들 이렇게 불안하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 백주대나의 길거리나 골목에서 하는 범행은 테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만 또 그 대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덤빈 거예요. 특히 약자를 노린 범주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가해자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벌백계를 통해서 한 번 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처벌 엄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다는 걸 1차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사회로 복귀하거나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낯선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신미선 씨. 그녀는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작년 3월 달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남자분이 와가지고 계속 그랬어요. 막 있는 대로 두드리고 문을 있는 대로 흔들어 대면서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줌마 행하면서 그랬어요. 너 X년이라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시작된 괴롭힘은 무려 1년 동안 이어졌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 문이 부서져라 차고 때리고 욕을 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 작년 10월에는 문 손잡이까지 망가뜨렸다. 막 흔들면서 문을 흔들면서 이걸 막 잡아뜯고 막 잡아 흔들면서 문을 있는 대로 흔들고 그러니까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남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공포의 나날이었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 또 다른 여성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서 나 있을 때는 문 두드리고 이렇게 숨 거건 들어오는 거 보였더라고요. 여기 둘이 아들 둘이서 드나들이 있을 거라는 몰라도 글쎄요 그때로부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들이 가끔 온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미선 씨는 주위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결국 근처 한 복지관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했다. 어떤 그 성희롱이라든가 뭐 폭언, 뭐 공갈협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피해를 당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를 하셨고 이제 저희가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좀 신고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뭐 뚜렷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런 어려움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선 씨는 몰래 숨어 지켜보기로 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한참 행패를 부리던 그가 들어간 곳은 바로 옆집. 범인은 바로 이웃 남자였다. 그 이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뭐 돈 뺏기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그렇게 행패 부리고 2년 전에 하고 돈 없으면 네 몸뚱이를 내놓으라 그러고서 공갈을 막 하는데 이웃이라고 돈 청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112에 신고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증거도 없고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신고를 한 그날 오후 누군가 찾아왔다. 경찰이라고 했다. 아줌마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문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찰 아저씨 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확 열어제키는데 이 손을 이 손을 잡아치면서 이 앞으로 확 끌어냈어요. 막 2년 전화하면서 뭐 머리로다가 바퀴 시작하고 두드려 패기고 막 잡터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웃 남자에게 끌려 나오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남자는 미선 씨를 계단 난간까지 끌고 갔다. 너 오늘 내가 죽인다고 가만 안 놔준다면서 이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손에 뭐라 그러셨어요? 일로 내리 저기 뭐야 떠밀어가지고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머리만 하얘 썼었어요. 내가 이래서 오늘 끝나는 거나 싶은 생각도 들고 머리에서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당시 폭행으로 미선 씨는 골절상까지 입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경찰이 왔고 남자는 뒤늦게 조사를 받았다. 알고 보니 그는 전과까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웃 간의 단순 폭행으로 결론 짓고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가 이제 왜 그러면 뭘 빨리 사건을 처리했냐면 이 피의자가 전과자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전과자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에 마지막 범죄가 있었다. 그동안 최근 5년 동안에 동종 범죄가 없어요. 피해자가 시인하고 반성하고 합의해서 하겠다 그러고 사과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풀려난 가해자는 다시 미선 씨를 찾아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을 한 것이다. 무려 3주 동안이나 그의 보복이 이어졌다. 고생했다고 나를 곤봉치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경찰에 잡혀 갈놈이 아니라고 짧으면 한두 달 내가 뒤집어 묻어먹고 잘했다. 오면 그걸로 끝난다고 형량 받을 일도 없고 복도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경찰에 이제 잡혀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만 놔두지 않아 그러고 생각에는 이 사람이 조회를 해보면 전과 7범 정도가 됐으면 또 그럴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사람이 체포를 하지 않아서 다음 날인가 뭐 해서 한 2, 3일 동안 계속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왔 보복한 거죠? 네 찾아왔을 때는 완전 보복처럼 해가지고 더 심하게 그랬던 게 있어서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자 그녀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상해 진단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뒤늦게 가해자는 구속됐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 하면은 조금 더 피해자한테 사건 내용을 물어봐서 어떠한 더 상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언제 괴롭혔는지 이것까지 다 물어봤다로 완벽한 수사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담당 검사는 2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지속적인 협박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미선 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도지태, 내 인생 한 평생 살아. 온 중에 제일 지옥이었었어. 지금도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범죄 안 저지른다는 법도 없고 그 사람이 나와서 보복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가해자들은 여자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시 발생하는 위협과 폭력에서 그러면 여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건가 하는 것을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여성들이 정말 신변 안전을 호소하는 이 대목으로 그러면 눈을 돌리지 않는 기존의 틀만 계속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뭔가 이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 5월 31일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 안전 특별 치안 활동 기간 중 범죄 취약 요소를 확실히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범죄 취약 요인을 제보받고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경찰이 앞장서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자 위주의 취약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강남역 사건이 더 특히 여성 불안을 어떤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이번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범죄 예방 대책은 늘 있어 왔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운영해 왔다. 전국적으로 3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위기 대응에는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일부 여성 안심 귀갓길의 경우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가로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지만 안심 귀갓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집 앞이 저기 바로 앞인데 좀 가로등불이 자주 나가더라고요. CCTV가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어디가 안전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무서워요. 왜 걱정되세요? 요즘 험한 일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라도 당할지도 모르고 밤길 자체가 그냥 걷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 이 길이 그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전혀 모르셨어요? 네. 최근 정부는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 CCTV를 늘리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대책에만 치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뭐 중요한 대책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뭐 여성들의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서 뭐 CCTV를 많이 설치한다든지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물론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 문제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도 변화하고 문화도 변하고 그리고 국가도 사실은 국정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성 대상 범죄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성불평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 인종과 성, 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법 단계에서 늘 반대에 부딪혔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용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소수자를 차별했을 때 어떤 차별 시정 기구에 의해서 어떤 시정 권고 조치를 하는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범죄 대책 말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을 그릇된 시선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특히 피해를 당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십거리로 만드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굉장히 제목을 선정적으로 썼더라고요. 그거를 마치 호기심을 유발해서 어떻게든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는데 마치 야설을 쓰는 듯한 정도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썼고 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뭐라 해야 돼 유입거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사람 그 대중들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취년이 부킹년이 하며 마치 피해 여성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여성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자 귀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피해자 그 책임의 원인이 피해자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뭐 피해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디를 몇 시에 돌아다니건 간에 그렇다고 그런 범죄의 희생자가 돼야 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우리 의식에 남아 있는 남녀 차별적인 그 의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행태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 남녀 차별 그를 개선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year-old Sara DiPetratonio tragically died on Sunday after police say her ex-boyfriend doused her with alcohol and burned her alive because he reportedly couldn't come to terms with their relationship ending after 2 years. 이탈리아에서 끔찍한 데이트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죽음. 이탈리아 사회는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국민적인 추모 물결이 나라 곳곳에 가득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이탈리아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해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했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억압들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공포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찰나의 순간에 느끼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상념들이라는 것이 결코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성들이 그동안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억눌리고 감추었던 사실은 참 쓰라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정말 다 같이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은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연간 7천여 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사건 가운데 700여 건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은 18년째 계류 중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평균 형량이 3년 2개월에 불과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살인만큼 중범죄로 보는 미국은 평균 형량이 10년이 넘고 죄질에 따라 종신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밑받침되어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한 공익 광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음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폭력을 멈추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은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수첩에서는 동물병원 혹은 애견쇼업에서 일해보신 분들과 털통견 분양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